짜잔! 그렇게 공개 연인이 탄생했다. 아니 근데 언제부터였던 거야? 응? 설마 입사하기 전부터? 네. 대박! 워크숍때 맞죠? 그때 왜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새벽에 둘이 나갔다 왔잖아. 그날은 37일째 날이었습니다. 아, 웬일이야? 저걸 다 세고 있나 봐. 사랑꾼이었네, 태우 씨? 아니 근데 태우 씨는 좀 그렇겠어. 어? 여자친구는 데리고 자기는 아직 상원이니까 이 남자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할 것 같은데? 별로요. 아, 별로야? 아 별로구나. 아 그쵸.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. 그럼 화내고 혼내고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던 거예요? 깜빡 써갔네. 그리고 웅대리. 어 맞아. 아, 전혀 몰랐다고 나도. 네. 아 이제 대놓고 해 대놓고. 어? 사나연애. 이 직장인들의 로망. 어 좋잖아. 어? 알겠습니다. 아이, 로망은요. 요즘 누가 사내연애하고 싶어 한다고. 바로 나다. 짠해. 아. 아니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어? 다들 연애들 좀 하고 사시나? 웅대리님은 하시는 것 같은데? 손에 그거 커플링 아니에요? 아 이거 자매링입니다. 자매링? 뭐 여동생이랑 맞추신 거예요? 여자친구 이름이 자매인가? 아니요 제가 스스로 산 링 자매리. 만나는 사람은 없네요. 아 뭐야. 근데 왜 안 하세요 연애? 눈 높을 것 같아 웅대리님. 바쁘잖아요.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하겠죠 그때? 로맨틱하다. 나의 시간을 내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. 전화기 넘어 목소리만으로도 메시지 속 몇 글자만으로도 모든 걸 괜찮아지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? 나 혼자 좋아하는 사람. 삶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? 그래가지고 삶이 힘들어서 대학교 저희 때.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어 그래 그래. 내일 출근들 해야 되니까 딴 길로 세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. 각자 집으로 고 홈 오케이? 아 네 들어가. 내일 봐 태국 씨. 들어가. 짠짠. 웅결 우리 2차 가자. 2차 도시 괜찮지? 응? 대리님, 이거. 이게 뭐예요? 웬 토마토? 토마토가 숙취해소에 좋대요. 집에서 가져왔어요. 이거는 제 거.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도우 씨 얼굴색이랑 똑같네. 오늘 많이 마셨나 봐요. 네? 아, 네. 그럼 저 가볼게요. 대리님, 담배 피지 마세요.
내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. 그럴까요? 네. 왜냐면 오래 사세요. 뭔 소리야 그게. 그럼 저 진짜 가볼게요. 잠시만요. 이 친구가 왜 여기 들어가 있죠? 대리님, 혹시 취하셨어요? 진짜 괜찮은데 미안해요, 도우씨. 아니에요. 어차피 저도 이쪽 방향이라 대리님 내려드리고 가면 돼요. 소리 약하신가 봐요? 네. 주량이 맥주 반잔이에요. 오늘은 두 잔이나 마셨으니까 과음했네. 몰랐어요. 얼굴색이 안 바뀌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대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? 뭐가요? 선아 대리님이랑 태우 씨 사내 연애요. 힘들겠죠. 상대방만 신경 써도 어려운 게 연애인데 다른 사람들 시선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작은 회사에선 더.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일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거잖아요. 출근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. 맞아요. 도우 씨,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. 조심히 가요. 잘 부탁드립니다, 기사님. 네. 데려다 드릴게요. 집까지. 오늘 달이 참 동그랗다. 고백하기 좋은 달. 제가 미국 맥주는 잘 안 취하거든요. 아까 그거 유럽 맥주였나 봐요. 고백을 한다면 지금 해야 한다.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. 앞으로도 절대. 여기에요, 저희 집. 벌써 다 왔어요? 미안해요, 늦었는데.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. 조심히 가요. 무모해져야 한다. 그거 저예요. 네?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거 저라고요. 프린터. 끝까지 가보기로 한다.
알고 있다고요. 네?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. 알고 있다고요.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기로 했다. 괜찮아? 뭐가? 아까부터 표정 안 좋길래. 그냥 괜히 밝혔나 싶어서 둘러댈 걸 끝까지. 미안, 내가 지갑을 흘려서. 아니야, 사진 넣어둔 건 난데 뭐. 우리 괜찮을까? 약속 하나 해. 우린 우리만 생각하자. 남들이 뭐라 하든. 힘든 일 있으면 서로에겐 꼭 솔직하기. 약속. 약속. 괜찮을 거야.